3차시 오색 빛깔 지구촌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요. 오색 빛깔 지구촌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요. 여러분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 어떤 색의 손도장을 찍고 싶나요? 누군가는 노란색을, 또 다른 누군가는 파란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골랐을까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화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문화 다양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 어떤 색의 크레파스로 색칠하고 싶나요? 서로 다른 크레파스를 선택한 아이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색깔을 고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차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크레파스로 자신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과 다른 색깔로 얼굴을 그린 아이의 그림을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그린 얼굴의 색이 다른 얼굴의 색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차별은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모두 불행하게 만듭니다. 1968년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한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학생들의 눈 색깔에 따라 푸른 눈, 갈색 눈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 열등한 사람이고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은 우월한 사람이야. 이때 한 아이가 연필을 부러뜨립니다. 그것 봐! 아휴, 푸른 눈이라서 그런 거야. 너희들 왜 싸웠니? 아니, 저 애가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니? 아니, 푸른 눈이라고 했어요. 이 실험에 참여한 푸른 눈을 가진 아이는 단 하루 동안 차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차별을 겪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전 세계는 각 나라만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전통 음식을 손으로 먹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머리를 절대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만지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라마다 갖고 있는 문화가 다릅니다. 지구촌에는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가 다르지만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모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매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입니다.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은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을 깨뜨리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차별을 깨뜨릴 준비가 되셨나요? 나와 다른 모습의 사람이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문화 시민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당신은 멋진 어린이입니다.